삼삼오.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과 자유난민보호 지키기 위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거르신 충남고당 남상무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난민국을 살리는 깨끗한 정치혁명을 함께 일어나갑시다. 우리 공화당 당원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2년 1월 16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길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자한테 감사 표현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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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견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퇴교하셔서 같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지금 과정에서 힘겹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보안관 지창 씨 부단장을 비롯해서 꼭 일어나셔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보였으면 합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창당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분 한 분의 사연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압니다. 그리고 당에 누가 될까봐 말씀도 못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그 5년 동안 왜 싸웠는가? 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치지 않았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탄핵 무효를 얘기하냐? 그렇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봤던 저는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난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조작입니다. 촛불을 가지고 권력을 차탄한 거예요. 우리 남상무 위원장님이 제일 앞장서셔서 당원을 10배를 늘린 겁니다. 10배를. 그 과정에서 이탈한 당원들이 또 있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이런 걸 이탈할 때도 꼭 참고 묵묵하게 견뎌주셨고 또 나자로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충남의 형제님들이 잘 버텨주셨어요. 저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약해지면은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제가 약해지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영원히 탄핵에 굴려서 먹고 살았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각각까지 올라갔다.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에 위대한 역사가 다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동지들과 같이 견디고 있습니다. 남성문 현장은 연세가 작은 연세가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깃발을 들고 청년같이 단상에 올라서서 그렇게 하시던 모습이 오늘 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 방송에서 우리를 감추려 해도 오늘 천안중앙시장 가서 보셨잖아요. 지나가시던 택시기사분들 다 문 열어서 손을 들어주고 시장 장인분들도 그렇고 그것이 당대표가 잘한 게 아니고 남상문 위원장님이나 충남 또 충청권의 동지들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당에서 감사장도 드리고 또 선대위 발족을 합니다만 시대가 사실은 좀 밉죠. 밉죠. 근데 어떡합니까? 오늘 독립기념관 다녀왔는데 충절의 고향 아닙니까? 충절의 고향.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남상무 위원장님과 우리 충청남도 우리 당 원분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상무 위원장님이 완전한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뒤에 서서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여호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시는 거기에 제가 울컥이 했습니다. 살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